안녕하세요. 계획 있는 여행 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자, 오늘부터 7일간 제주도 여행을 시작할 건데 제가 13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 딴 세상에 온 것 같고, 목포항에서 이제 배 타고 제주도까지 오는데 거의 한 9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렌트를 하려고 했는데 렌트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를 가져왔거든요. 이 차를 가지고 7일 동안 이제 북동남서까지 이렇게 쭉 투어를 하면서 최대한 경제적이고 되게 해볼 거리가 꽉 찬 동선으로 일정으로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제일 처음 방문한 식당은 도토리 키친입니다. 완전 소바 맛집이고요. 청귤이 올라간 소바는 제주도에서의 첫 끼로 먹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상큼한 청귤 슬라이스와 소바의 조합이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도톰하고 씹는 맛이 좋은 유부초밥은 소바로는 조금 허기질 수 있는 저의 배에 포만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케이크로 굉장히 유명한데 역시나 늦게 와서 그런지 거의 다 팔려가지고 다음 일요일날 집에 돌아가기 전에 들려서 그때 포장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맛보기로 하나랑 커피 하나 시켜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빵을 사서 커피와 같이 드실 수 있는 아기자기한 공간이 있어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바탕 페달질을 했는데 이게 굳이 밟을 필요가 없는데 하다보면 밟게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레일바이크가 비싸거든요? 비싸긴 한데 이제 어떤 분들한테 추천이냐, 저처럼 풍경을 보고 싶은데 가만히 앉아서 뭔가 하기에는 못 참겠어 막 이런 분들은 이렇게 레일바이크 타시면서 활동성 있게 주변 풍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에서 핫하기도 하지만 방문했을 때 사장님이 너무나도 젠틀하셨던 카페 더 콘테나. 주문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도르래로 내려주시는 색다름과 밖으로 나가면 당겨주는 핑크 뮬리와 귤나무들이 여기 카페의 컨셉과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주문했던 청귤 에이드는 기존에 알고 있던 달달한 에이드의 맛과는 다르게 조금 쌉싸름한 맛에 진한 맛이 같이 어우러져 개인적으로는 너무 맛있었던 음료였네요. 귤 따는 체험은 10월 중순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카페 외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는 이제 타오하우스라는 곳이고 새벽 3시에 출발해갖고 드디어 지금 몇 시야? 7시네요 7시 7시에 들어와서 좀 앉았는데 좀 이따 또 밥 먹으러 1시간 뒤에 나가야 되거든요. 또 흑돼지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사장님이 여기서 이제 커피 공방을 하세요. 제가 요즘 또
캠핑 다니면서 핸드드립 좀 많이 해먹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짐도 안 풀고 사장님한테 한 20분 정도 커피 질문만 엄청 했거든요. 와, 집 미쳤어. 여긴 진짜 아티스트 집이에요. 저기 막 책부터 저쪽 끝에 막 사진기, 막 이쪽에 막 커피, 막 너무 환상의 집이야. 오늘 첫 번째 묵을 집인데 와 미쳤다. 여기 주변에도 또 이게 해변도 되게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숙소 완전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집안 가득 이렇게 커피 향기가 나서 너무너무 좋은데 비행장이 옆에 있어가지고 비행기 소리가 좀 많이 난다. 요건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커피 냄새 맡고 있으면 막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아요. 이제 밥 먹으러 가볼게요. 오늘 저녁으로는 이게 이제 흑돼지랑 특수부위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구워서 드시면 맛있거든요. 삼겹살입니다. 목심이랑 파리당 100g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게 볼살이랑 교환경살 섞여있는 거. 제가 직접 장아찌 만든 겁니다. 가운데는 양파 장아찌도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파인애플과 신김치를 고기랑 같이 싸 먹으니까 상큼하고 감칠맛 있는 게 고기랑 같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한 집 앞 5분 거리에 이제 도두봉이라고 조금만 올라가면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이제 호스트 분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겹살을 딱 먹고 그러니까 피로가 싹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일정을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내일 일정 체크하고 자도록 할게요. 한라산 오르는 거 연습한다고 생각하죠 뭐. 네, 첫 번째 날 일정은 이걸로 마쳤습니다. 요거 한 잔만 딱 하고 자야겠다. 제주도니까 느낌 아시죠? 아 그리고 제가 또 그 제주도 지도를 따로 만들어서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또 동부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여행 2일차고요. 한 5시 반부터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했는데 7일 동안 여행을 하는데 그렇게 여행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오늘 아침 일정은 쿨하게 스킵을 하고 동부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이제 우도를 보고 이제 우도를 보고 나와서 그 주변에 있는 성산 일출봉이랑 이제 주변에 둘러볼 것들을 보면서 오늘 하루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흑돼지 아보카도 샌드위치는 치즈의 쫄깃한 샌드위치 빵에 베이컨까지 아주 간단하지만 맛있는 첫 끼였고요. 스노잉 백록 담은 음료의 색은 글쎄요 참 이뻤는데 약간 소다랑 조스바를 마시는 것 같아서 제 취향은 아니네요. 우도에 들어갔다가 3시간? 4시간 한번 둘러보고 우도 가는 항구가 성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산 한번 둘러보면서 오후 일정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얘만 잡으시고 위험하다 급하다 싶을 때 두 개 같이 잡으시면 됩니다.
저의 우도의 3시간을 책임져줄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랑 한번 같이 돌아볼게요. 재밌겠다. 이게 제일 신나는 것 같아. 여기 해변도 진짜 예쁘죠? 이렇게 조그만 섬에 다양한 특색을 가진 해변들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사실 보틀보틀한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약간 시간을 다른 데 쓰면서 우도를 충분히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 볼 건데,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오 처음이거든요. 고1 때 수학여행 오. 올라가는데 왕복 50분이라니까 열심히 가보죠. 이래가지고 한라산 어떻게 가냐. 밥을 먹으러 온 곳은 이제 보말 칼국수 전문점 해월정이란 곳이고요. 저희가 우도고요. 저희가 성산 일출봉이에요. 저희도 10분 정도 차를 타고 오면 있는 곳인데 먹으러 들어가 볼게요. 네, 성게가 국물 맛이 좋다 그래서 성게를 시켰는데 이렇게 끓여 먹을 수 있게 나오네요. 뭐라 해야 되지? 감칠맛이 진짜 미쳤어요. 맑은 쪽에 가까운데 성게랑 그 뭐라 하지? 미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의 그 감칠맛이 군침이 계속 나고 진짜로. 난 한번 먹어볼게. 비벼가지고 이제 죽처럼 만들어 먹으려고. 아 진짜 적당히가 안 되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19세 이상만 입장이 가능한 카페 록록입니다. 카페 앞 바다가 소위 말해 미친 풍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페죠. 분위기도 좋은데 커피 맛도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는 꼭 들리셨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이제 섭지코지 쪽에 있는 유민 박물관이라는 곳이고요. 기존의 지상에 있는 미술관들과는 다르게 들어가는 입구길부터 본인만의 느낌만으로 가득 찬 미술관입니다. 원래 여기 폭포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공사 중이라 조금 아쉽네요. 개인적으로는 전시된 전시품들보다 이 내부의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미궁을 돌아다니는 것 같은 신비함을 받았달까?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아침에 조식 먹는 장소고요.
이 숙소도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아까 외관 보셨죠? 외관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고 알려져 있듯이 조식도 맛있다고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마룻바닥에 침대에다가 타월이랑 스피커 겸 시계 돼 있고 이게 되게 신기한 문화인데 여기 전 손님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선물을 놔두고 간대요. 방향록도 있고 화장실도 엄청 깔끔해요. 화장실도 짜라란. 제일 대박인 건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서 성산 일출봉이 보이고 일출도 볼 수 있다는 점. 이제 8시 정도 되면은 이 주변에 이제 거의 모든 음식점이 닫지만 선술집 중에서 또 종달리엔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이제 가시면 저녁 겸 이제 술도 같이 하실 수가 있는데 10시까지 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방문한 이 날짜에는 종달리엔 사장님이 휴가 기간이셔가지고 제가 다른 날에 다른 장소에 있을 때 방문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첨부한 걸 이 영상 말미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다리회를 먹으러 갑니다. 제주도가 월요일이랑 화요일날 휴무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맛집인 딱새우 횟집으로 갈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아까 갔던 섭지코지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섭지코지 일정을 짜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먹으러 갈게요. 여기는 딱새우를 맛보실 수 있는 맛집 섭지코지로입니다. 평소에 해산물을 즐겨 먹는 편은 아니지만 이 딱새우회는 먹었을 때 비릿한 맛 하나 없이 입안으로 쏙 하고 들어왔어요. 쫄깃하고 싱싱한 맛을 내는 딱새우회는 너무 정신없이 먹어서 언제 없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후딱 해치워버렸는데요. 다 먹고 남은 머리는 버터구이와 라면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역시 국물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시원한 국물 맛이 보장된 라면으로 시켰습니다. 새우 머리도 은근 고소하게 먹을 곳이 있더라고요. 쏙쏙 빼먹는 게 재밌네요. 식당의 오손도손한 분위기도 은근 한몫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제주 두 번째 날은 끝이고요. 내일 한라산 올라가야 되니까 작업하다가 좀 일찍 자려 그래요. 또 이제 제주도니까 제주 맥주 하나 마시고 잘 건데 제가 준비한 이틀째 동부 첫 번째 편 여기까지고요. 내일 동부 두 번째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여행 3일차고요. 원래 오늘 일정 시작은 한라산 등반으로 시작할 예정이어가지고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판악 그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5시 40분에 차가 만차인 거예요. 밑에 내려가서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라. 근데 16km 밖이었나 10km 밖이었나 그랬거든요.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지는가. 왜냐하면 예정대로라면 수요일날 한라산에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수요일날 비가 일주일 전부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 제이잖아요. 막 진짜 막 계획을 막 이렇게 짜가지고 지도부터 해서 막 다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몇 주 전 막 한 달 전부터 막 이 한 방에 일정이 다 꼬였어. 하, 어떡하지 이러면서 혼자 막 제가 또 언제 또 제주도에 올지 모르니까 한라산은 가야겠고 비가 온다니까 일정은 바꿔야 되겠고 약간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일정은 동부여행 버전 2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이제 여기서 주시는 조식을 먹을 수 있게 됐네요. 조식을 먹으면서 하루 일정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투어의 장소는 김녕 미로공원입니다. 그 동부 쪽에서 북부 쪽에 만장굴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해리포터, 그래 해리포터에 보면은 막 그런 막 미로 탈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막 동심을 엄청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동부 첫 번째 목적지는 여기를 정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승부욕을 불태우면서 내가 지금 빨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15분이나 걸렸네. 아. 절로 올라가면 이제 만장굴이 나오는데 만장굴은 동영상 촬영이 안 돼서 사진 촬영은 된다고 해요. 네, 사진 촬영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입구부터 굉장히 웅장했고 막 굴곡이 이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딱 들어가자마자 외부 소리랑 이렇게 단절돼서 그 웅장한 스케일에 압도되는 그런 기분이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주춧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좀 움푹 파인 데나 지형이 안 좋은데 그 밟을 때 똥 똥 이러면서 동굴에 울려 퍼지거든요. 그 소리가 진짜 난 너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소리 좋더라고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 1km 정도 왕복으로 해갖고 한 30-40분 코스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뭔가 다이나믹하진 않다는 점. 하지만 전 너무 힐링이었어요. Hit my head on the concrete back in high school. Knocked out cold. I still remember it so well. Mm. 보로무아시라는 곳인데 저는 정보가 아예 없었는데 오늘 이제 호스트 분께서 보로무아시 되게 좋은 곳이 있다 이 주변에 한번 가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온실이랑 그다음에 실외도 있거든요. 이제 있는데 시즌마다 꽃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 심으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그러던데 밖에 있는 이 밭이 여기 지분의 80%다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아까 들어갔던 저기 온실 있잖아요. 저기도 향이 진짜 좋더라고요. 들어갔는데 그래서 약간 기분이 리프레시 되면서 아 여기 조금 더 둘러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서기다원 가기 앞서서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너무 배고파요. 지금 협재수 우동으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런 거로 7km 밖에 있는 서기다원에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와 오늘 일정이 진짜 빙빙 도는구만. 여기가 이제 서기다원이라는 곳인데 명성 그대로 차밭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주인분이 예전부터 방문해 주시는 분들한테 차도 직접 내려주시고 차 맛도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이건 황차. 황차? 예, 발효차. 아, 발효차, 예. 감사합니다. 예, 우전녹차 먼저 주세요. 네.
돌고 돌아 다시 세속가게 도착했습니다. 네, 이제 거기 서기다원에서 나올 때 원래는 연세가 80이 넘으신 전 주인분이 계셨대요. 네, 지금은 자녀분이 맡아서 하시고 계신데, 나올 때 이제 그 주인분으로 보이시는 할아버지가 이제 밭에서 막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짜 차도 얻어 마셨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이제 너무 감사해가지고 차 잘 마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랬는데, 그 일을 하시다 말고 뒤를 보시더니 활짝 웃으시면서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러시는데, 아 진짜 너무 감동했어요. 진짜 차 마신 것보다 더 따뜻했어 마음이. 지금도 약간 뭉글뭉글해요. 아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래서 건강하세요 이러고 왔어요. 좀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차 잘 마셨어요. 이거 40분이나 탄다고 하네요. 투명 카약은 5년 전에 없어졌대요. 40분 금방 가네. 나름 재밌네요. 이게 물이 다 빠진 다음에 와야 엄청 맑게 다 보인다네요. 시간대에 좀 맞춰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카페 갔다가 또 저녁 먹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요거트가 생각보다 커가지고 먹는데 좀 힘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엄청 씁쓸하지도 않고 그 망고 맛이랑 요거트랑 먹다 보니까 끝도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다 해치우고 나왔는데, 여기가 좀 높은 지대여서 그런지 보면은 저게 성산이고 저게 우도거든요. 완전 뷰 맛집. 날씨 밝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가서 먹어보려고 요거 무가당 요거트도 하나 챙겼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저녁을 먹을 코스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이제 이스트 포레스트라는 이제 서양 음식점? 굉장히 기대하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경건히 먹을 거니까 설명은 미래의 저를 통해서 나레이션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3일차 일정을 모두 마쳤고요. 그러니까 좀 계획 좀 세우면서 맥주 한잔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말쯤에 다시 한라산을 올라가려고 예약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다 찼더라고요 예약이. 이번 여행에서 한라산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내일은 이제 브이로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행 왔으니까 여행 느끼는 감성으로, 저만의 여행 감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아 그래도 혹시나 필요하신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또 지도나 이런 것들은 같이 첨부해 드릴게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봤는데 해가 떠가지고 좀 황당하네요. 그것도 아주 여태 날 중에 제일 맑은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여유있게 제주도 돌아다니면서 구경이나 좀 하겠습니다.
다음 분들을 위한 선물을 뭘 준비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어제 보로맛에 갔을 때 샀던 핸드크림이고요. 그거 직접 만든 거라고 하네요. 저 어제 술 먹고 감성에 조그맣게 엽서만 썼습니다. 동네가 진짜 예쁜데 날씨도 좋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한번 둘러보러 가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뭐라 그래야지? 약간 진짜? 파운드 케이크 같나? 파운드 케이크라 그래야 되나 이거? 그죠? 날씨가 좋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 뭔가 찍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한쪽에서 아니야 오늘은 쉬기로 했으니까 힐링하면서 여유를 갖자. 근데 날씨가 너무 좋은걸? 내일 또 비 오면 어떡해? 아니야 오늘은 쉬자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네. 지금 가기 전에 아쉬우니까 이 종달리 한번 돌아보고 있어요. 아 그래 날씨가 좋으니까 이렇게 돌아보지. 또 언제 돌아보겠냐. 사장님이 그 팥빙수 꼭 먹어보라고 하셔가지고 당근 팥빙수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당근 맛만 나는 게 아니라 당근 맛이 되게 깔끔했어요. 동네 분위기가 너무 좋네. 진짜 혼자 막 인스타 하면서 주접 떨다가 이제야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 산림욕 제대로다 진짜. 포토존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냥 걸어다니는데 완전 와 지금 장난 아니야. 힐링. 이제 다 본 줄 알고 나갔는데 입구에서 이렇게 티켓팅 해주시는 분이 여기 보셨어요? 그래서 에? 이런 데가 있어요? 몰랐는데? 그랬더니 이걸 못 봤으면 돌아가. 돌아가 이래서 다시 보러 가는 중입니다. 근데 엄청 이쁘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긴 해요. 옆에 보니까 빨래방이 있더라고요. 공교롭게. 그래서 급하게 빨래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이제 7일 동안 있으니까 빨래가 좀 많이 밀려가지고.
소금기가 잔뜩 껴가지고 얘도 이제 중간에 한번 씻겨줘야 될 것 같아서 데려왔습니다. 여기가 오늘 제가 묵게 될 아담한 방이네요. 진짜 1인실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귀포시 중앙에 있는 곳인데 그나마 좀 싸가지고 4만원이었나? 5만원이었나? 캐니 호텔이라는 곳인데 내일은 이제 좀 비싼 신라 호텔에 가기 때문에 오늘은 비교적 싼 곳에서 자려고 합니다. 시장이랑 가까워가지고 시장에 가서 좀 먹을 거 좀 먹고 천지연 폭포는 걸어서 갈 수 있나? 700m던데? 아무튼 그리고 내일 또 시크릿 게스트가 있기 때문에 내일 게스트랑 같이 신나게 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시장통 하는구나. 정신이 없네. 빨리 가서 밥 먹어야겠다. 어지럽네요. 흑돼지 김치말이 깡통 화덕에서 단팥 들어가 있는 거 프랑스에서 온 단팥이래요. 그거랑 족발 그리고 우도 땅콩 막걸리 톡쏘는 제주 감귤 막걸리. 솔직히 보고 너무 충동구매하기도 했어. 3대 줄 서 있는 걸 어? 먹어야 되나? 엄청 고소하네 막걸리. 전 얘가 궁금했어요. 흑돼지 김치말이. 살짝 소스 맛이긴 한데 솔직히 돼지고기에다 김치 구운 걸 넣었다? 안 맛있을 수가 없지. 족발스. 점을 이렇게 딱 쌈장에 찍어가지고 탱탱하니 나들나들하니 얘 일단 배부르면은 맛을 못 느낄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단팥이랑 쟤는 약간 호주 과자 맛인데? 근데 후식용으로는 맛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시간은 9시고요. 천지연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9시 20분까지 커트라인이라 부랴부랴 먹고 나왔거든요. 여기는 이제 세영교라는 곳이고 밤인데도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네요. 근데 바닷가라서 엄청 습해. 이게 땀나는 거 보이세요? 이제 오늘은 밖에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시에 다시 올라와 있고요. 오늘 게스트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5일차 게스트와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이제 막 넘어오는데 산 중턱에서 막 안개 끼고 비 오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깼고 저는 이 스타벅스에 좀 작업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착했다 그래서 데리러 가볼게요. 그리고 오늘 일정은 이제 어제와 똑같이 서귀포시 쪽에서 이제 남부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재밌게 즐겨보시죠. Fuck.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간단하게 뭐 먹고 2시에 이제 음식점 예약을 해놨거든? 잠깐 돌아다니다가 밥을 먹자고. 아, 지금부터 빡세게 먹어도 되겠네. 여행자 모두. 아니야. 조금 더 극한으로 갈 필요가. 아, 안 돼. 일단 가자고. 지금 당장 뭔가를 먹으러 가. 이제 서귀포로 넘어가기 전에 저 친구가 지금 도착하자마자 좀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엊그제 저희 동촌하우스에서 이제 그 티타임 할 때 사장님이 주셨던 파운드 케이크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운드 케이크 어디 거냐 했더니 여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3대 빵집 중에 하나라는 메존드 파리라는 곳인데 하나 먹고 저 친구 것도 하나 골라서 출발하려고요. 엄청나 지금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이걸? 요거를. 어. 아 그래? 엄청 맛있다고. 너 당한 거야? 진지하다. 왔다. 좋아. 어때? 물맛은 어때? 살아있네. 어? 생수긴 하지. 살아있네요. 새들 약간 짹짹짹 거리는 거야. 깍깍 이러면서 같이. 찍깍이래. 같이. 입에 넣기 전에 이미 향이 TV 프로그램 참. 근데 이건 또 이거대로의 향긋함이 있는 거. 올리브랑 마늘에 그런 소주랑 같이 먹어줘야 돼. 여기는 이제 카페테라는 곳이고 그 저희 밥 먹은 곳에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은 갑자기 길가에 덩그러니 이렇게 찻집이 하나 있는데 색감이 진짜 이뻐요. 그러니까 뭔가에 들어가면 완전 미니멀하거든요, 인테리어는.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의 그런 찻집 느낌? 차도 지금 아이스로 주문해놨는데 너무 기대돼요. 제 건 히비스커스. 오늘의 숙소는 신라호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라호텔 리뷰로 따로 다루겠지만 예전부터 한 번쯤은 꼭 한번 묵고 싶었던 곳입니다. 역시나 기대한 만큼 호텔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요. 특히나 발코니로 보이는 산책로와 밤에는 공연을 하는 야외 수영장, 그리고 조식도 너무 맛있었다는 후일담입니다. 저희 숙소가 신라호텔인데 호텔 들어가면서부터 되게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1971 요트 투어고 석양이 질 때 이제 돌고래 서식지로 가서 돌고래 보러 가는 투어입니다. 좀 기대가 되네요. 처음에 돌고래가 와준 거라고 생각하신 분이 여기. 그게 바로 접니다. 기분이 어떠신지? 뱉었어.
표정으로 대답하는 중. 생각에는 돌아가는 중인데 돌고래는 거의 못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쪽에 비 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뱃놀이 잘했다. 아이고 모르겠다. 생각보다 바다에 오랜 시간 있어서 너무 좋았다 봐야죠. 돌고래를 못 본 게 더 좋다 봐야지. 무엇보다 먹을만한 횟집을 발견했다. 그래. 먹어서 진짜 맛있으면 그걸로 퉁치자. 약간 이런 느낌. 뭔 느낌인지 알지? 선원분이 무늬 오징어를 추천해 주셔서 그걸 먹으러 갑니다. 침대를 추가하면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한 침대를 또 써야 됩니다. 바닥에서 잘 거고. 좋았어. 내 거다. 횟집에서 포장해온 거랑 이제 뭐 저희 가볍게 안주거리도 몇 개 더 해서 신라 호텔에서의 즐거운 밤을 보내볼게요. 말이 좀 이상하다. 즐거운 밤을 보내본다고? 즐겁긴 해야지. 아 그건 맞지. 그치? 잠깐 야외 수영장 구경하고 왔는데 이렇게 수영장을 밤에까지 이용할 수 있을 건지 몰라가지고 수영복도 안 갖고 사실 수영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일정이 바쁘니까 수영을 하겠어 이랬는데 와 수영장 밖에 보셨죠? 이제 성인용 풀 따로 위에 있고 밑에 애기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풀 있고 그쪽에 레스토랑 있는데 공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밤에 그러니까 놀고 싶은 걸 떠나서 그냥 그 풀 속에 담겨져 있고 싶은 느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너무 부러웠어. 그리고 산책로도 조명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야간에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지? 객실을 보고는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 안 했는데 호텔이 만드는 이 팬시함? 이게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와 그건 모르겠고 일단 사온 회나 먹겠습니다 저흰. 와 나 저기 한 번도 안 마셔봤거든요? 오해하지 마셨으면 얘는 그 귀하다는 맛있다는 무늬 오징어. 얘는 참돔구이. 참돔구이. 개봉식. 이걸 이렇게 뜯어서 다시 찻잔을 주시오. 짠. 숙련된 조각구만. 응. 맛깔나게 먹네. 맛있냐? 야무지게 먹어라. 이건 간장 살짝. 먹자라리네. 어떻습니까? 짭조름한 게. 그래? 그럼 한잔 해야지. 맛있네요. 짠. 나 생선구이 이렇게 막 좋아, 썩 좋아하는 편 아니거든? 야, 근데. 미쳤어. 여러분 이제 이걸로 제주 5일차 여행은 끝이고요. 이 신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뷰를 따로 찍어서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다 보면 금방 취할 것 같아가지고 벌써 헐고 있는 거 봐. 내일 이제 남부, 서부 여행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 있는 여행 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오늘은 제주 여행 6일차고요. 아침을 상쾌하게 여기 신라 호텔에 있는 산책 코스
길을 산책하면서 오프닝을 찍게 됐네요. 여긴 정말 천국인가? 자, 뭔가 중간중간에 진짜 알아서 감동받을 만한 요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남부, 중문 쪽을 조금 더 돌아보고 그 다음에 저쪽 서부로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먹을 수 있는 것들, 조금 더 이색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볼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간이 괜찮은 것 같아. 맨날 이렇게 다니엘 헤니가 이렇게 그러잖아. 그 뭐지, 어디서? 셜록 홈즈에서 그러잖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카페 인스밀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약간 방앗간 느낌의 그런 카페인데, 해변 앞에 있는 카페답지 않게 굉장히 야자수도 많이 우거져 있었고, 그리고 되게 포토존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도 많은데, 또 메뉴는 굉장히 한국스러운 그런 곳이에요. 이거 보리개혁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약간 미숫가루 같지 않은 미숫가루 맛, 그치? 약간 끝맛이 되게 고소한 그런, 약간 그런 거고, 앞에 바다도 파도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선셋 맛집이라고 하는데, 날씨 좋을 때 그냥 와서 바다 보시면서 그냥 커피 한잔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갈 다음 장소가 굉장히 오래 놀 수 있는 장소여서 이제 무동력 카트 탈 수 있는 981 파크로 이동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요, 이건 처음이에요. 카트 안에 양말 옷 입고 왔어요. 카트에 재밌겠다.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가자 가자. 드리프트 돌 수 있냐? 드리프트 돌아도 되는 부분이야 이거? 아, 근데 이거 되게 생각보다 재밌다. 얘는 1번을 다시 한번 더 타러 가고, 저는 이제 2번에서 그 성공하면 바로 마지막 코스 3번으로 타서 이제 타임 어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성공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네 맞아요. 이게 X가 조금 더 코너가 길어요? 코너가 눌려서 네. 60km까지 가야 돼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어떻게 돼? 부스터
팁 좀 주세요. 일단 네. 코너 넣을 때 네. 살짝 신나. 살짝씩 조금 떨면은 그러니까 우리 위에도 있을 테니까 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살짝 촉촉촉 하면은 감속도 덜 되고 바람장 덜 되는 게 최고예요. 최대한 에어입니다. 은근 긴장되네요 이거. 이게 핸들이 조금 네네. 확 돌아갈 수 있거든요. 핸들 잘 움직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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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왠지 모르겠는데 부스터가 안 써져가지고 아 너무 아쉽다 진짜. 어떻게 이러지? 나 몇 등이야? 에이씨 망했어. 와 그래도 5등인데? 3등 안에 들었어야 살짝 좀 그 이 여한이 없는데 이게 말이야 좀 애매하단 말이지. 그렇지. 여기는 한림읍에 있는 푸르다 오션이고요. 에어비앤비, 약간 제주도는 에어비앤비가 잘 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보셨다시피 오션뷰고 저희가 어제 신라호텔에서 수영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981파크 갔다가 승부욕에 불타서 땀을 엄청 뺐단 말이죠. 지금 딱 여기 이 포구 앞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지금 바로 수영하러 갑니다. 완전 생바다. 오 바다 색깔 미쳤다. 저기 보여? 가운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중에 운전 누가 많이 하셨나요? 요 친구가 많이 했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먹으니까 한번 먹어. 나랑 일로 와, 아빠 일로 와. 강정이랑 가브리아나 추가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여기. 이상해? 이상해? 왜 안 봐줘? 저기? 여기는 이제 삼노루라는 곳이고 말차를 주로 하는 곳인데 원래 6시 반이 마감인데 저희가 늦게 왔거든요. 근데 열어주시고 만들어주고 계셔가지고 잘 마시겠습니다. 여기 인테리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초록색이랑 딱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맥주 제주 맥주 양조장에 도착했고요. 기회가 되시면 여기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뭐 굿즈 뭐 주신다니까 받아갖고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인테리어는 예쁘게 잘 입은 것 같아. 그치? 어떤 쿠폰이요? 키즈 쿠폰 투어 중에. 아 저희가 투어를 못 와가지고 아. 오늘. 여기서 따로 맥주를 시키셔가지고 맥주랑 안주랑 같이 해서 드실 수도 있다는 점. 투어치고는 재밌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가고 전 내일 있다가 모레 갈 건데. 잘 놀다 가십니까? 아유 재밌게 놀다 갑니다 선생님. 네, 마지막까지 이제 잘 먹고 잘 있다 가는데 1박 2일이라 조금 아쉽긴 합니다. 원래 아쉬울 때 가야 되겠지. 그렇지. 오늘도 굉장히 길고 터프한 하루였지만 잘 끝났고 그만큼 재밌었습니다. 내일도 준비 잘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 보여드리고 이제 서쪽 여행을 마무리로 제주도 7박 8일의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 있는 여행 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오늘 제주도 7일차고요 오늘은 이제 서부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여기는 숙소 앞에 있는 올레길이고요. 제가 이번에 올레길 다닌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잠깐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난 올레길들이 많은데 구역별로 저는 이제 사실 걸을 일이 별로 없었어 가지고 이제야 드디어 나왔네요. 이곳 오설록티 뮤지엄에 오시면 산책로처럼 이어진 곳을 산책하시거나 아니면 밑에 간단하게 마련된 오설록티 박물관에서 잠깐 보실 것들 구경하실 것들을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 뭐 오설록 뭐 녹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빙수나 라떼 이런 것도 드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야외 테이블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연인들과 오시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긴 전망대인데요 사실 뭐가 보이진 않는데 그냥 주변이 탁 트여서 되게 좋네요. 이제 여기는 수월봉이라는 곳이고요. 봉인데 이게 내륙에 있으면 오름이고 그러니까 바다 쪽에 있으면 봉이거든요. 해안 쪽으로 올라오면 내륙이랑 해안 쪽 둘 다 볼 수 있잖아요. 전 그래서 약간 봉이 좋더라고요. 개인적인 취향상 보니까 저기 바이크가 있더라고요. 바이크를 타면서 투어할 수 있게 해놔가지고 저런 거 매우 타보고 싶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Take a trip around Japan.
golden baby get me high touching me like lightning keeping it exciting 너무 이쁘지 않아요? 바다가 엄청 가까이 있는데 멀리까지 보여서 너무 이쁜 것 같아. 저거 바이크 타고 올라오니까 또 되게 순식간에 올라오더라고요. 와 이거 엄청 재밌다. 미쳤어요 여러분. 이거 우도에 전기차 타는 것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올라가서 봉 위에서 보는 거, 그 전망이랑 이 해안도로를 이 바이크 타면서 즐기는 그 정취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무조건 이거 무조건 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약간 우도 들어가기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이 해안도로 가까이서 이렇게 바이크를 타는 장소가 많지가 않거든요. 꼭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이거 완전 강추. 만원에 40분? 해자입니다, 해자. 이때까지 뭐 많은 곳을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절물, 뭐 비밀의 숲 이런 숲들 있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느낌이 다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절물은 되게 신비한 그 구름에 둘러싸인 뭔가 신비한 공간 같았고, 비밀의 숲은 진짜 화려한, 그러니까 숲인데 화려한 그런 아파라 숲인데 화려한 뭐랄까 하나의 그림 같았고, 여기가 오히려 약간 좀 동화에 나올 것 같은 숨겨진 비밀의 숲 같은 느낌? 여기가 오히려 비밀의 숲이라고 명명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숲을 막 찾으러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 방문했던 숲들이 다 특색이 다르고 다 감명, 되게 다른 의미로 감명 깊어가지고 오히려 너무 알려진 장소보다는 이렇게 자연 환경이 어우러진 곳을, 보존되어 있는 곳을 한 번씩 와보시는 것도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저기 이름 올리고 싶어서 다시 온 건데 과연 두 번 만에 올릴 수 있을지 힘들 것 같긴 한데 고인물들이 많아서 오늘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 타고 가면 생각날 것 같더라고요. 어림도 없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돈카츠 소왕이라는 곳이고, 제가 연돈까지는 예약할 그런 시간은 없었어도 제주도 와서 맛있는 돈카츠 한번 먹어보고 싶잖아요. 아, 점심시간 시작해서 대기열이 좀 있어가지고 대기하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코카콜라라는 곳에 왔고요. 제가
또 코카콜라 매니아다 보니까. 근데 와 여기 바다 색깔이 생각도 못했는데 바다가 진짜 맑네요. 수심도 얕은 것 같아요. 수영도 해도 되겠는데? 카페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네요. 여기 너무 예쁘다. 이게 커피콕이라는데 어떨지 한번 먹어보죠. 아 밑에야 콜라 위야 커피 미묘하게 섞이는데 잘 어울려. 예전에 커피콜라라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잘 어울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직접 마시니까 진짜 맛있네요. 뷰도 너무 좋은데 여기 진짜 완전 취향 저격.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사장님이 또 박물관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한 몇 년 뒤에 하실 거라고 하는데 이것만 모은 데 한 16년 넘게 모으셨대요. 코카콜라만. 아니 목 밑으로 살짝만 찍을 테니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16년. 서해안 투어 이제 두 번째 날이자 이제 제주도 마지막 날 묵을 숙소는 조이하우스, 이제 이호태우 해안 쪽에 있는 조이하우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션뷰고요. 보면은 방이 되게 깔끔하고 올라오는 복도부터 이 디자인이나 이런 감성이 엄청 아기자기해요. 아까 보셨지만 이 소품 하나하나가 뭔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일몰 치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밖에 또 테라스에 이렇게 의자가 또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7박 8일을 제가 여행한 게 태어나서 처음이어가지고 길었으면서도 알찼고 얼떨떨하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너무 재밌었고 진짜 제주도를 제대로 이렇게 여행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여러 번 왔었지만 바로 다음 주에 다시 오라 그러면 다시 오고 싶을 정도? 좀 더 제대로 즐기고 싶네요. 제주도 여행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